요나서 이게 참맨 2장 맨 마지막 절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결국 여러분 그 우리 일부 세미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린에게 말씀하시니 그렇죠? 응? 뼈를 먹어라 하시니 기린이 뼈를 먹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린의 유전자에 뭐를 보내셨다? 말씀, 생기, 생명을 보내셔서 무슨 유전자를 켜주니까? 예. 네. 네? NPY 잊어버렸죠, 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대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은혜로 그 도망간 하나님을 배신한 요나는 정말 그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결국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3절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 자,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고약해집니다.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요나를 호출을 내가지고 이 너무 새끼 내말안 들으면 이번에도 죽을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 잘안 나가니까 아버지가 쓰러져서 죽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이 교회를 철저히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다. 정말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깊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나가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이번에는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악독한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니느웨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 어떻게 알게 됐죠? 자기의 체험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한 자기 같은 그런 선지자도.
정말 사랑한다. 는 것을 알고 자기의 구원을 통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구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누구 같은 선지자도 자기 같은 선지자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도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 그 뜻을 알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때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더라. 이 도시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그 한 바퀴 돌라면 뭐예요? 3일 길이나 되면. 그 니느웨까지 가는데 3일 길이나 된다는 말인지 그거는 제가 분명히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하루길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읍이 커서 한 바퀴 돌려면 3일 길이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첫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시작했다. 하고 하니까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 왜 지금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을 다 어떻게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써놓은 거예요. 요나 니느웨 가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였을까요? 자기의 경험. 내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다면은 이 성은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 무슨 얘기하고 통하냐고 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노아가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한다. 방주에 들어와라. 그러나 120일이 지나면 어떻게? 홍수가 온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면 홍수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고 노아가 전한 메시지하고 이제 같은 메시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하나님을 믿고라고 할 때, 무슨 뜻이냐? 이 요나,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방탕하게, 악하게 살아 가는 것이 그들도 사실은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는 하나님, 물고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배신자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도 감동하게 됐다. 그래서 감동하고 그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을 이제 잘못 살았다. 아마 그때 니느웨는 뭐 당뇨병, 고혈압, 뭐 형편없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요나가 가서 무조건적 사랑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유전자를 켜주겠다.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겠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여서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가장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요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요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해서 다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뉴 스타트식을 하면 그렇게 고운 백미를 먹던 사람들이 굵은 현미를 먹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 예, 재밌죠? 예. 하여튼 이상구 박사 눈에는 뉴 스타트밖에 안 보여. 자. 그리고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앉았더라. 자, 왕도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잘못 통치를 했다. 내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를 했다. 정말 요나 같은 그런 배신자 선지자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왕도 이제 회개를 하고, 그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의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다 금식하고 마음을 다시 바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그 요나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로 자기의 그 우리가 살았던 그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그 난폭함에서 돌이키자. 우리는 너무 서로 때려 죽이고 난폭하게.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린 주먹으로 난폭하기보다 우리는 요즘 뭘로 난폭해요? 이제 우리는 입으로 말로 그냥 사람을 막 죽여. 그렇죠? 저렇게 하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 악한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 자, 내가 폐암에 걸렸는데 계속 화내고 묘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내가 계속 그렇고 있으면 그 길로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필요가 없어. 우린 자꾸 악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 이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죽여버리자.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길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를 보니까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결국 죽는 길로만 가고 있었구나. 돌이켜서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요. 그런 악한 니느웨 백성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은 이 말도 이제 여러분 상당히 조건적인 그런 말인데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혼내주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어떻게 안 내려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써놓은 대로 기록한 대로만 하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내려가지고 너무 새끼들 다 하나님이 손수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죽음의 길, 재앙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악령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었다. 가다가 이제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악령을 선택했던, 즉 사망을 선택하고 가고 있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다? 생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구약에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 말을 이놈의 자식들이 하도 악하게 사니까 내가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가 이 자식들이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다시 받아줘야지. 뭐 이런 조건적으로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철저히 어떻게 여기 세뇌가 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네, 탕자가 죽을 길을 갔잖아. 재산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방 나라 외국 가서 여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다 돈 다 뜯기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와 도망갔다가 돈 다 날리고 가문의 수치가 돼가지고 돌아와. 예. 네. 그거를 아버지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이 자식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내가 잘못 키워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크,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사랑의 그 역설적 표현,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너무 새겼다. 내가 재앙을 내려서 싹 썰어버려줘. 회개하네. 그럼 봐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들이 그 사망의 길,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앙을 선택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이 하도 악하니까 결국은 재앙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안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읽지를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사망을 택하여 끝까지 갈 뻔하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니 그들이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그들이 사망의 길, 재앙의 길로 갔던 것이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의 길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을 다 재앙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회개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을 선택해서 악령의 사단의 이끌림으로 끌려가다가 드디어 요나가 전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선택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뭐야 않게 되었다는 말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 것으로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방금 이런 설명을 모르고 읽으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그런데 구약에도 그 이것을 올바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잘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워낙 악하니까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그들은 끝까지 사망을 선택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죠. 자, 4장. 자, 여기 이제
웃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향하여 가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이것을 거부하고 사단을 거부하고 악령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돌아왔다.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줬다. 이 일을 요나가 어떻게 심히 불쾌했다. 왜 불쾌했을까? 그리고 불쾌해서 노아가 요나가 어떻게 매우 노했더라. 열받았다. 왜 이래요?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이 말이야. 자기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도 뭐요?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와.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열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기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은 참 잘 받아들였지만 남의 구원을 니느웨 같은 그런 악독한 사람들은 들만큼 자기는 악독하지 뭐예요?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도 되지만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까지 구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자기나 니느웨 백성이나 하나님은 뭐예요? 똑같이 취급한다.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니느웨는 뭐예요? 이것들은 이방 말이야 무식한 이방 민족들인데. 그래서 요나가 뿔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더 많고 이것들은 순히 악독한 이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나 어떻게 취급한 거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지금 요나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한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유대인이 예수를 미워했던 이유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는 그 이방인 문둥병자도 어떻게? 다 그냥 고쳐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유대인들을 뿔나게 만드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문둥이들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문둥이는, 유대인 문둥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누구만? 자, 시리아, 이 수리아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 나만, 시리아는 이방인이에요. 나만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때 많은 문둥이 가셨지만, 한 사람도 치유를 안 받았다. 그런데 엉뚱하게,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오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애먹이게 하던 그런 적국이야. 그 적국의 그 장군이 나만이에요.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나만 같은 놈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들 이스라엘의 원수야. 그런데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나만만 낫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뭐 수천 명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런데 적국 시리아 나만 이스라엘의 원수. 만났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심판 때, 누가? 남방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 우상숭배자. 그 이방인. 이는 진리를 깨닫고, 지금 누구를 나중에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누구를 심판할 것이다? 유대인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나만만 구원받았을까? 문둥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싹 났다는 말은 나만만이 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지.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지.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만만이 깨달았고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수천 명의 문둥이들은 왜 못 나서요?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이야.
생명 못 받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다? 조건적 하나님이다라고 배운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받아들인 문둥이는 이스라엘의 그 수천 명의 문둥이인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엉뚱하게 뭐예요? 나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여도 바리새인들은 못 받아들여도 이방 나라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받아들였다 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아, 저 장로님은 진짜 믿음 좋아.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 근데 그 장로님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약 그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내야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치자. 그래서 헌금을 많이 냈다면 그 교회 일반 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맞아 안 맞아? 왜? 헌금을 한데 무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조건적으로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는 결국 조건적 하나님을 전하고 만다.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시라. 네. 그래서 참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그래도 그래서 아 거의 다 이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고 이제 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아 7개월째 덜커덕 구약 성경에서 또 엉뚱한 성경절을 보고 어? 아니네. 무조건적 사랑 아니네. 이렇게 해서 덜커덕 변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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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그렇게 막 감동받은 것 같고 뭐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들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야. 죄의 본능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은 본능적으로 무선적이다, 조건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성령이 들어와서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 놔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요나가 불쾌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해결됐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제 누가 또 이제 골치 아파요?
네, 요나가 골치 아프다. 이 요나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구원하실까? 요나는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니까 자기는 속상해 죽겠어. 응?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뭐냐? 지금 현재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병도 낫고 응? 실제로 뭐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받아가지고 병도 그냥 확 낫고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열받아요. 이것들은 뭐예요? 순쌍놈 이방인들이. 예? 그리고 조상들은 전부 뭐 숭배했어? 우리는 점이나 치고 무당, 구신을 하고 이렇게 살던 것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누가 자기들이 가진 성경이야. 알아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 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열받겠어, 안 받겠어? 같은 성경을 보는데. 예.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아직도 천국 자기들이 갈지 안 갈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막 갖다 바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가 이렇게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부터 미신 속에서 조건적으로 철저히 살다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와,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구나. 라는 복음을 우리는 미신으로부터 해방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미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 자기들이 철저하게 연구해 놓은 율법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을 자기들이 털기가 그렇게 어렵다. 자, 요나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이게 이제 요나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이것이가 뭐예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꼬라지. 이 꼴불견, 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도망갔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막대먹고 못된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뭐예요?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을까? 이렇게 구원받을까봐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때 아직도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생각을 합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그때 앞서 타시스로 도망했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 그 이유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친절하시고 재앙에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때 뭐요? 그때 알아챘다. 근데 그게 현실로, 그게 싫어서 자기는 도망갔는데, 이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 버렸어. 니느웨 백성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말아야 될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이상한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내가 지금 열받아 죽겠다는 거지. 자기는 뭐요? 자기는 그래도 선지자 아니냐?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렇게 내로남불. 그래서 요나는 자기나 니느웨 백성이나 전혀 다를 거 없는 같은 꽃 같은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충분히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열받아 죽겠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어. 꼴 보기 싫어서 콱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입니다. 저것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섬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것들은 뭐야? 확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싹 죽여야 되는데. 저것들이 살아야 돼. 내가, 저 꼴불견들을 보니까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나를, 요나의 생각을 진짜 뭐예요? 바꿔줘야 돼. 요나는 아직도 자기가 내로남불은 내로남불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내로남불인 줄을 요나는 인정을 안 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뭐를 깨닫게 만들어야래요? 네가 이만큼 내로남불이다. 너나 니느웨 백성이나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다 같은 내가 만든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근데 요나, 너는 왜 그걸 못 깨닫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나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독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거나, 사실 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더 불쌍한 그런 하나님이다. 네가 이거를 좀 깨닫기를 바란다.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잘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진짜 너나 니느웨 백성이나 다 같은 죄인이고 내가 다 같이 사랑하고 나는 너나 니느웨 백성이나 나에게는 동등한, 평등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인 건 모른다.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돼. 이게 잘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만 해가지고는 요나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이제 열받아 씩씩거리면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성 밖으로 나가지고 그 온 성이 탁 내려다 보이는 좀 높은 동산에 올라갔어요.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움막을 짓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함이었더라. 요나가 왜 거기 올라가서 성읍 전체를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니느웨 새끼들을 구원하실 리가 없다. 결국은 뭐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또 이제 악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뭐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꽉 그냥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니느웨 백성 악한 니느웨 백성하고 나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나는 히브리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럴 때는 나는 너희보다 난 사람이요라는 뜻입니다. 너희들과 같은 백성이 아니요 이만 내가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자, 그래서 자 그때 주 하나님께서 방능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다. 예, 네. 방능쿨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방능쿨이 자라서 요나 위에 뭐예요? 요나의 머리 위로 다. 요나 머리 위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는 방능쿨이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원해내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방능쿨을 올려서 그늘을 탁 만들어 그때 그 지역은 그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뜨거웠지. 그래서 요나가 보고, 하나님이 방능쿨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참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방능쿨로 인하여 아주 기분이 좋았어. 자, 그러나, 그 다음날, 그래서 첫날은, 요나가 그 방능쿨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늘 때문에 시원하게 잘 지냈는데,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방능쿨을, 어떻게, 능쿨을 갉아먹겠어. 그랬더니 그 그늘을 잘 만드던 막 그 잎사귀들이 어떻게 시들어 버려가지고 뭐가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졌어.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다가 또 그늘도 없는 데다가 몹시 뜨거운 뭐요?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 와, 더워서 죽겠어. 아이고, 막 이래저래 뭐요?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방능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방능쿨이 시들어가지고 지금
햇빛을 쨍쨍하게 받아가지고 너가 이렇게 기진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 하는 일입니다. 아, 요나 성질 대단해.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요나의 나쁜 점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솔직해.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어. 자기의 느낌 그대로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요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태도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만 내가 뭐예요? 모든 내 속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야 돼.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착한 척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기분 나쁘면 뭐예요? 신경질 다 죽겠어요. 내가 이러고 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솔직해. 이런 사람이 또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요. 왜? 솔직하니까. 있는 그대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박넝쿨을 키우기 위하여 네가 수고한 거 있어? 네가 기르지도 않고 물 한번 주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시들어 없어진 그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이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부당하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유구무원이.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은 지금 상대방 중심으로 얘기해. 저것들 얼마나 불쌍하냐?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놈들. 그리고 너니 박넝쿨은 식물이지만 그 안에 소, 양. 니는 호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요나야, 내로남불 그만해. 나는 너도 사랑하고 이 니느웨 12만 명 얼마나 귀하냐? 네, 네가 아끼는 것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못마땅할 수 있느냐. 요나는 유구무원.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여기서 요나서는 끝입니다. 아시겠죠? 요나는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지껄여 샀던 요나가 어떻게 됐어? 할 말이 없어. 이 다음에는 요 다음 순간은 여러분이 한번 지어내 보세요. 요나가 입을 딱 벌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야 수고했다. 그래서 이 요나야말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가 내가 할 일을 미리 뭐예요? 보여준 선지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이라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할 만큼 예수님과 요나의 사이가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거를 두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요나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할 말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요나도 완전히 구원을 뭐예요? 받게 되었다. 박수. 하나님, 정말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쩔어 있는, 세뇌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참으로 아무리 그렇게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 놓으셨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만큼 우리가 조건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정말 그 요나를 통하여 요나가 잠시 체험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정말 요나까지도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그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 자존심으로 인한 그 내로남불, 위선의 그 두꺼운 벽을 허물으시고 요나까지도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정말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요나만큼이나 자존심이 강하고 위선이 강력합니다. 그 요나가 무너졌듯이 너희들도 요나처럼 무너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하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우리의 자존심을 섞어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만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요나 같은 그러한 사단의 함정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